먼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전용 핫라인이 생겼습니다. 상담 후에는 진료비부터 양육용품, 주거 법률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아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나가서 경기도가 또 저희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또 등에 업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실패했을 때도 시술비가 지원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없어집니다. 횟수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아직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명 도움이 될 거고. 다 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도내 300개소가 운영 중인데 오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한테 있어서도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JTV 뉴스 최창수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